자, 오늘의 포커스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기사별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포커스는 한국일보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국민의힘 아닌 검사의 힘, 한동훈 등판에 웃지만 씁쓸하다. 민주당이 왜 민주당이 씁쓸할까? 이제 이 대목인데요. 뭐 물론 이 한동훈 만약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리쳐야 할, 아무튼 없애야 할 리스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리스크는 사실 정권 심판론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희석시키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검찰 프레임, 검사 프레임, 검경공화국 프레임을 또한 비판받을 텐데,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검사 출신이고 그 밑에 포진되어 있는 지도부가 다 경찰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의도에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꾸린 거냐, 그럼 검경수사합동공당이 생긴 거냐, 아직 그런 비아냥을 들을 정도의 검찰 프레임이 생기는데, 이 검찰 프레임을 어떻게 또 희석시키느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숙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분석들은 흔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뭐랄까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중에 또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 송영길 전직 대표, 뭐 물론 민주당에서는 반응 자체를 선을 좀 긋고 있습니다만, 송영길 전직 민주당 대표가 구속이 된 상황에서 이 돈봉투에 연루됐을지 모를 그런 의혹이 있는 현직 의원들을 또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프레임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어제자 논평을 보니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검사의 힘으로 본색을 드러내겠다는 것이라면서, 요직마다 포진한 검찰 카르텔의 무능과 독선으로 경제와 민생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 자리마저 대통령의 최측근 검사를 앉히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 어떤 후보자라고 이제 언급하기, 지금 이제 언급을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후보자가 그저께 내뱉었던 말들을 보면 이 특검법 처리와 관련돼서 일정 부분 협상의 여지를 본인이 열어놓고 이 상황에 뛰어드는 것을 보면, 실제로 여야 구도가 마치 이 피의자 대 검사 이런 구도로 비춰질 가능성도 좀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미지화되는 것이죠. 프레임화되는 것인데, 한쪽은 검찰 정당이고 한쪽은 마치 돈봉투로 수사받는 피의자 정당의 그림으로 비춰진다면, 한동훈 장관이 와서 비대위원장을 한다는 게 민주당은 반갑기도 하겠습니다만,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요. 반갑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서초동 쪽에서는, 그리고 또 수사의 칼날을 민주당 현직들에게 들이댈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서 쌍수 들고 열심히 피의자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게 되면 검사 대, 검찰 정당 대 검사 정당 대 피의자 정당의 그림으로 또 비춰지게 되면, 총선에서는 어떤 이 프레임이 좀 더 중도층 내지는 무당층들에게 소구가 될 것이냐, 요 또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걱정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 들고 간 2021년 4월 28일 아침에 만난 의원 10명을 소환할 방침에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보도가 됐는데요. 검찰이 1차 돈봉투 살포 시점과 장소를 지목했다. 봉투 살포 의혹의 키맨인 윤관석, 이분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날 아침 돈 봉투 10개를 들고 나왔는데, 당시 윤 의원과 만났던 민주당 의원 10명부터 먼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와 이 검찰의 움직임이 뭔가 이렇게 좀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맞물려 들어가는 상황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으로 갔을 때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좋은 칼, 도구, 수단이 생긴 셈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수사를 지금 반부패 수사 2부가 하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아무튼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윤관석 의원이 18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검사들의 질의응답 내용이 이 한국일보 단독 기사에 실려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좀 유리하진 않습니다. 유리한 내용들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일정 부분 계속 뭔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종편이나 언론들을 통해서 계속 공표가 되어버리면 민주당의 현직 의원들에게는 절대 유리한 상황도 아닐 것이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조차도 이런 의원들을 보호하기가, 커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초동이 주도하는 이런 프레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서초동에 어떻게 보면 수장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여의도를 장악함과 동시에 민주당이 여의도에서는 서초동의 이런 수단을, 좋은 칼을 삼아서 민주당을 공격한다면 이것을 또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 내용은 아마 잠시 뒤에 민주당의 법률위원 부위원장이신 또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나오시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으로 어떻게 또 방어할 것인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민주당 측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한겨레의 칼럼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동훈 비대위가 공공선일까라는 제목의 칼럼이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인물평을 하면서도 동시에 혹평을 하고 있는데요. 한 장관은 똑똑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누린다. 원희룡 장관 상위 호환 모델이다. 그 대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요즘 그 또래에는 그 정도 스타일리시는 널리고 널렸으나 윤 대통령, 현재 60, 70대 국민의힘 리더들에게는 한동훈 장관이라는 사람이 전혀 볼 수 없는 스타일이기에 효과가 배가 된 것이다 라고 일단 인물평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동의한 부분은 뭐냐면, 1년 반 동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뭘 했는지, 진짜 공공선을 위해서 일을 했는지를 비평하고 있는데요. 1년 반가량 장관으로 무엇을 했는지, 무슨 능력을 보여줬는지 알 수가 없다. 온갖 큰소리치던 인사 검증은 참혹하다. 두 가지로 답한다. 몰랐다. 알았지만 판단은 대통령실. 무능 아니면 무책임. 이렇게 이 논설위원께서는 한동훈 장관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6월에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송사에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690억 원 배상 판정을 받았다. 배상금 총액은 1,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법무부의 입장 자료를 그때 당시에 보니 배상금액 중 7%만 인용돼 93% 승소했다라는 보도 자료였다. 기상천외하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이 과연 한동훈식 유능인가? 8월엔 시민단체가 제기한 2022년 미국 출장비 내역 정보공개 청구 요청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야당의 출장비 공개 요구에 공개하겠다. 대신 전 정부 출장비 내역도 공개해서 누가 제대로 썼는지 비교하자라고 얘기했다. 애들 떼쓰는 것 같다. 그러고도 공개하지 않았다가 소송까지 걸렸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유능인가, 유능이자 공공선인가를 한동훈 장관에게 되묻고 있는 것이겠죠. 재벌이나 이명박, 박근혜, 현재 이재명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뭔가 사회에서 실권자들, 거악, 본인이 보기엔 거악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무찌르는 전사로 본인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겠지만,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는 것도 역시 공공선이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한동훈 비대위라는 것이라면 한동훈 비대위를 진짜 공공은 원하는 것일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리는 공공선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본인의 사리를 위한 것일까? 그렇게 되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태도를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태도나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가게 된다면 이 비대위원장의 자리를 마치 검찰 수사 지휘하듯이 자신이 국민의힘을 장악한다면 글쎄요 정치 혐오를 극대화시키고 말폭탄으로 야당을 자극하고 그걸로 지지층을 환호하고 결집시키게 만들면 그것 또한 자신이 살아왔던 공공선일지 곰곰이 생각해보라라고 아무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모든 비판을 감내할 자는 한동훈 장관 본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아닐는지 왜냐 한동훈 장관의 얼굴로 어떤 총선을 치르기에는 윤 대통령이 일단 전면에 나서는 것은 한동훈 장관에게 전혀 좋아 보이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들을 한동훈 비대위가 마치 자랑스럽게 살아있는 권력에 살권술을 하겠다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특검 받으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동훈이 하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는 선결 조건 아닐까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니까 이런 칼럼들은 심지어 오늘자 중앙일보에도 넘쳐난다. 이게 뭐 한겨레만의 지적은 아닐는지라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커스는 기호일보라는 언론에 맞춰져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라는 기고인데요.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 법학 박사의 글인데 한 대목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은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놀랐는데 이런 일이라 하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엄중한 지위에서 주저함이 없이 고가의 선물을 받은 점. 둘째, 김 여사가 정부 고위직 인사 문제와 남북 문제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셋째,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공영방송 등 소위 메이저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 넷째, 검찰, 경찰이나 권익위에서 보도가 이루어지고 나서도 아주 가깝게는 최근에서야 검찰 수사가 배당됐다고는 하지만 보도가 된 시점 이후에 검찰, 경찰, 권익위에서 즉각적인 수사,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 다섯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대통령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하등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 이 다섯 가지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선신 이사장의 글을 따왔습니다. 국민들은 평소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평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11조. 이러고도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여전히 두 분의 공정과 상식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